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위안토해군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던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게 되면서 유교적 통치국가로 발전을 시키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왕권을 강화하였던 태종의 다섯째 아들이었던 태종 이방원, 자, 그리고 세종대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때 이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이 장영실을 시켜가지고 굉장한 과학기구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그리고 우리만의 이 과학기술 로 만들어진 이 기구들로 농법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만의 농사기술 이 책 비법을 만든 이 농사직설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하게 된 바로 우리를 법치국가로 만들어지게 되었던 바로 경국대전까지 살펴보았었어요. 자, 이렇게 조선 전기에는요 우리만의 기술로 만들어진 아까 말했던 농사직설과 같은 농서, 그리고 세종대왕이 창제를 하였던 이 한글, 그리고 또 아까 말했듯이 경국대전과 같은 법전, 그리고 과학기술까지 굉장히 우리만의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이 독자적인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자, 그것들을 오늘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만들었던 이 우리만의 기술로 만들어진 것 가장 많이 손을 꼽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한글일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은요,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소리가 나는 대로 쓰는 글자를 만든 건데요.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뭐 방방 곳곳에 뭐 알리는 방 같은 거를 붙여놓는다면 마을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사대부 양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무슨 말을 써놓은지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바로 만들어진 글자죠. 자, 드디어 이 한글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평민과 부녀자들에게는 이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이 방법을 알려주게 됨으로써 이제는 모두가 글을 쓰고 읽을 수 있게 되었죠. 자, 이 훈민정음은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과학기구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 과학기구는요 세종대왕 때 미천한 출신이었지만 그의 능력을 높이 산 세종대왕이 이렇게 장영실을 청구하여서 이런 과학기구들을 많이 만들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 과학기구에서 이제 시계 종류들이 좀 있죠. 바로 물을 이용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차오르는 이 물의 원리를 이용해서 스스로 울리는 시계가 있었어요. 그 시계가 바로 자격루가 있었죠.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해를 이용한 이 해가 떠 있는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그림자를 이용해서 이 해를 이용한 이 시계 바로 앙부유부라는 시계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요 또 비의 양을 측정하는 기구가 하나 있었죠. 바로 측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문도 관측하는 기구도 있었는데요. 그 천문 관측 기구는 바로 혼천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자격루, 안굴부, 그 다음에 측우기, 혼천이와 같은 이런 과학기구들은요. 시간과 계절, 그리고 강수량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기구이기 때문에 농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또 다른 우리말의 독자적인 이 과학기구 과학기술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최초의 독자적인 역법서가 있었어요. 그 역법서는 바로 칠정산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칠정산도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건데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천체 운행에 대한 그 자료가 실려져 있는 것이 바로 칠정산이에요. 자, 이 칠정산은 천체 운행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고려시대 때 팔만대장경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활판인쇄술과 목판인쇄본,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언급을 해봤는데요. 목판인쇄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목판에다가 그 글자를 새기는 거죠. 똑같은 내용을 여러 장 찍어내는 데도 굉장히 유리했지만 이
다른 내용을 이제 찍어내는 거예요. 좀 불편한 점이 있겠죠? 만약에 다른 내용을 이제 다른 내용을 이제 골고루 찍고자 한다면 그걸 다 파야 되니까요. 자, 근데 이거에 비해서 활판 인쇄본은 어땠어요? 조립해서 그 글자들 조립해서 이렇게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여러 책을 인쇄할 수가 있는데 인쇄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 활판 인쇄본은요, 이제 이걸 조립해서 이렇게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크기와 모양이 그렇게 고르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한 게 바로 갑인자라고 하는 이 활판 인쇄법인데요. 갑인자였습니다. 이 갑인자는요, 이 틈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활자들을 이렇게 조립을 하는 상태에서 이 자판을 대나무 고정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나무 사이에 있는 데를 활자 사이사이에 있는 데를 대나무로 메워가지고 이 글자가 굉장히 선명하고요. 또 활자의 크기와 모양이 굉장히 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목판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의 생산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책을 여러 번 인쇄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진 갑인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밖에도 이제 우리 세종대왕 때 만들었던 우리만의 논법, 우리만의 비법을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그 비법서를 한 권 마련을 하게 되는데요. 그 비법서가 바로 농사직설이라는 책이었죠. 그러면 농사직설 이전에 우리에게도 농법책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농삼집유라는 농사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은 원나라에서 건너온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풍토하고 뭐 이런 방법들이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었었죠. 하지만 이 농사직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풍토에 맞는 우리의 비법, 잘나가는 비법들을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성이 뛰어났던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경국대전. 경국대전은요,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이 돼서 널리 반포가 되었는데요. 이제 우리에게도 독자적인 우리만의 법이 생긴 거예요. 다른 나라의 풍습, 당연히 우리랑 같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이 정서에 맞고 우리의 풍토에 맞는 이 경국대전을 완성하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도 진정한 법치국가로 발돋움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경국대전이죠. 자, 이렇게 훈민정음 과학기구, 자경루 안불부 추국이 후천, 그리고 칠정산 갑인자 농사직설 경국대전과 같이 이런 이 우리만의 기술로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이렇게 조선 전기에는 많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굉장히 자랑스럽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시자면요. 이 훈민정음부터 농사직설까지는 모두 팔방민이었던 세종대왕이 했던 것이고요. 경국대전은 바로 성종 때 했던 거니까 자,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잘 구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거 이외에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에 대한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세계에는 어떤 나라들이 과연 있을까? 그래서 태종 때 만들어진 이 지도가 있는데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자, 중국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어요. 자, 우리는 조선 전기에 굉장히 사대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모습을 보면 소중한 의식이라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죠. 자, 우리나라하고 중국 이 중심으로 그려져 있는 거. 이게 바로 혼일감이 역대 국도지도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국의 한 나라로, 작은 나라로 인식을 함으로써 양각의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상이 보여져 있다는 것 잘 알아두시고요. 유럽까지도 굉장히 조그맣게 그려져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좀 이렇게 보완할 점이 있다면 아메리카 대륙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죠. 아메리카 대륙이 빠져 있다는 점. 자, 이 지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조선 후기에서 우리가 선생님 문화할 때 이 지도를 비교를 해서 볼 거거든요. 이제 진정한 세계사를 알게 된 이후에 지도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비교할 때 다시 볼 거니까 여러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 밖에 조선 전기에는 이제 많은 문화들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 문화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대부의 문화. 즉, 이 고결한 사대부의 이 특징을 잡은 이 문화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림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에는요, 어떤 그림들이 있었을까요? 전체적으로 그림의 특징을 보자면요,
중국의 그림을 수용을 해요. 하지만 그것도 선택적으로 모두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수용을 해서 그걸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인 이 경지에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 나왔던 그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요. 자, 몽유도원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자, 몽유도원도, 꿈옹자죠. 꿈속에 있는 그림, 이 꿈속에서 나타났던 이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형상해서 그린 건데요. 자, 이 그림은요. 자, 이 그림입니다. 자, 이 몽유도원도는요, 안견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때 세종의 셋째 아들이었던 안평대군이 꿈을 꿨대요. 그 꿈속에서 이 신선이 거주하는 이산세계를 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낭만적으로 묘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호평을 받는 그림이니까요. 자, 이 몽유도원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고사관수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고사관수도는요, 이때 보면 이 선비가 가만히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물 위를, 수면 위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 선비들의 이 약간의 그 고결함을 좀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 생각에 잠겨 있는 이 선비의 모습, 이 그림이 바로 고사관수도라는 그림이에요. 자, 조선 전기의 그림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또 우리 조선 전기하면 조선시대 하면 딱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요. 바로 선비의 이 기지를 상징하는, 바로 기계를 상징하는 사군자가 있죠. 자, 사군자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바로 매난국주. 먼저 매화. 매는 매화를 뜻하죠. 자, 이 매화 쫙쫙 뻗은 이 선비의 기계를 보여주는 듯하죠. 그리고 난, 난초를 뜻합니다. 이 난초도 쫙쫙 뻗으면서 이 선비의 굳은 절개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 국은 국화를 뜻해요. 자, 국화. 그리고 죽, 죽은 대나무 죽자죠. 자, 대나무까지. 이렇게 매난국죽을 우리는 이 선비들의 이 고든 정신세계를 가리키는 사군자. 이 그림이 바로 조선을 전기를 대표하는 그림이니까요. 자, 여러분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요, 공예품도 많이 있는데요. 자, 공예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공예하면 딱 생각나는 게 고려시대 거예요. 고려시대의 청자, 굉장히 아름다운 이 청아한 빛을 띠고 있는 이 청자를 우리가 보고 왔었는데요. 그 청자에서 조금은 이제 서민에게도 쓰일 수 있는 이 사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조금은 청자보다는 대중적이에요. 바로 분청사기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 분청사기. 청자에 비해서는 약간은 고상함? 고상함이라기보다 일단 이 백도에다가요, 분을 섞어가지고 칠한 도자기인데요. 조금은 대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청자보다는. 청자는 귀족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분청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색깔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칠을 한 거기 때문에 분청사기라고 하는데요. 자, 이 모양도 굉장히 예사롭지가 않죠. 그래도 청자보다는 조금은 소박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분청사기가 조선 전기에 쓰인 이 도자기였다면요. 조선 중기에는 이제 사대부, 즉 사림이라고 불리는 사대부들이 자주 보는 이 맑고 왠지 좀 고상한 이 선비들을 자체를 가리키는 것 같은 자기가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하얀색, 바로 백자입니다. 순백의 백자. 굉장히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이 백자가 굉장히 이 사대부들한테 인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자, 조선 중기에 유행하였던 백자까지. 이 밖에도요, 이 공예는
목공예, 나무로 만들어진 목공예, 그리고 돗자리, 그리고 이 자연미를 살려서 이 뭐 조개 껍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려서 이제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만든 화각이라든지요, 이런 자개공예까지도 널리 발전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도 시간이 나면 책을 보시면요, 여기 있는 이 종류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우리 조선 전기에 나타났던 이 그림, 자, 꿈속에 이 아름다운 이 신선의 이상적인 그렸던 모유도원도, 그리고 이 선비가 조용히 수면위를 바라보며 생각이 잠겨있는 고사관수도, 그리고 이 선비들의 기계를 상징하는 사문장까지 이 그림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 공예품에서는 중요한 게 이 도자기니까요. 분청사기, 초기에는 분청사기 썼었고, 그 다음에 후기에는, 중기에는 이제 백자를 썼다는 거. 자, 이거 구분해가면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의 문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조선 전기가 이제 끝나고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는 가장 큰 사건 두 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일본이 외군은 끊임없이 쳐들어오지만 이제 이 일본이 정식적으로 제대로 쳐들어오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임진년에 일어났던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임진왜란과 또 여진족이 급속하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게 되는 병자호란까지. 자, 이 두 개의 전투에 대해서, 이 두 개의 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는요, 계속 이제 노략질을 끊임없이 해왔었어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조선은 이 외부를 물리치기 위해서 비변사를 설치해서 외부가 쳐들어올 때마다 막아내려는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이 외부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그 방법으로 외부가 많이 침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자, 우리는 비변사를 설치해서 이를 막으려는 노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그 정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세를 살펴보러 이제 김성일이라는 신하와 황윤길이라는 신하를 보내게 돼요. 자, 이 두 명이 일본을 가서 관찰하러 오게 됩니다. 이때 김성일이라는 사람은요, 외부가 절대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황윤길은요, 반드시 쳐들어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네, 김성일의 말을 들어서 우리는 전쟁 준비를 하지 않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인은요, 10만의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는 10만 양명사를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들어주질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일본은 통일을 완성하게 되면서, 이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되면서 이제 이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밖으로 눈을 돌리려고 해요. 그래서 조선을 타고 들어가서 중국까지도 침략을 해서 정복을 하겠다는 야심을 품게 되죠. 그래서 조선에 이제 연락만을 취해오는 거죠. 자, 명나라 를 치러 가야 되니까 너네가 조선이 가는 길을 내어줘야 되겠다, 이거죠.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괘씸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길을 내어준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길을 내어준다는 식으로 해서 내줬다가 갑자기 군대가 우리나라의 땅을 밟고 지나간다면 그냥 갈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럴 리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야망이 있는 이 나라를 그냥 열어줄 수도 없고, 또 우리는 명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사대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길을 내어주진 않겠죠. 자, 이런 당연한 결과에 일본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전쟁 준비를 오랫동안 해와서 드디어 2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해오게 됩니다. 일본이 오랜 준비 끝에 바로 2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김성일의 말을 들으면서 10만 양병설도, 이에 10만 양병설도 헤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전쟁 준비도 하나도 하지 못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군대가, 일본 군함이 일본 앞바, 그 부산 앞바다에 자잔 나타났을 때 우리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조는
피난을 가게 되고요. 우리가 아무런 전쟁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은 평양까지 진격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급한 마음에 명나라에 파병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명나라에서는요, 이제 이 이여송한테 5만의 군사를 보내서 우리 조선을 구제하게 하는데요. 자, 드디어 이 명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명의 파병을 받아서 평양을 다시 탈환하는데 성공하게 돼요.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관군도 많은 활약이 있었지만 특히 의병들의 활약이 굉장히 컸는데요. 자, 이 의병들은요 실질적으로 자발적인 무장 부대예요. 억지로 나온 군대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나온 군대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가족과 자기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던 아버지들이에요. 자, 이래서 이 마을에 각각에 사는 이 마을 주민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향토지리에 익숙했고요. 그래서 그 익숙한 향토지리를 이용해서 기습과 매복 작전을 통해서 결국 큰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게 바로 이 의병들이에요. 대표적인 의병이 빨간 옷을 입고 하얀 말을 타고 든든하게 나타났다고 그래서 자, 홍의장군이라고 불리는 곽재우라는 사람이 있었죠. 자, 이 곽재우가 나타났다면 일본인들이 굉장히 벌벌 떨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김덕령 장군과 고경명 장군까지 뭐 여러 명의 장군이 많이 있으니까 그 교재에 있는 지도 보시면서 한번 어떤 의병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승병으로 활약했던 사명대사와 소산대사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요 관군들도 굉장히 잘 싸웠어요. 그 중에서 관군의 전투에서 가장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 임진왜란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바로 우리 100원짜리에 딱 계시는 이순신 장군이 되시겠죠? 자, 이순신 장군은 왜구를 일단 자, 일본이 이런 식으로 쳐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이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뺏기게 돼요. 그러면 이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뺏기게 되면 우리의 이 식량을 일본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군사를 먹여주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 해로를 끊어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1단계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이 해로를 차단해주는 게 바로 우리의 수군 이순신이었는데요. 자, 그의 활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순신의 첫 번째 전투는요. 자, 한산도 대첩입니다. 자, 이 한산도 대첩은요. 이제 하깃진이라고 하는 이 전법을 이용해서 이제 이겼던 이 전투인데요. 자, 73척의 배 중에서 59척의 배를 파괴했던 이 전투인데요. 아, 하깃진 전법이 뭐냐고요? 하깃진 전법은요, 하깃 날개를 편 듯한 모양으로 이렇게 진격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는 이렇게 거북선이 있고요. 그 가에 날개 모양으로 판옥선이 탁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날개 모양으로 편 이 하깃진 전법으로 가다가 이 적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싹 감싸 안으면서 이렇게 가운데를 몰아넣는다고 할까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게 바로 하깃진 전법입니다. 하깃 날개를 편 모양. 자, 하깃진 전법이 한산도 대첩에서 쓰였던 전법이고요. 그 다음 전법은 바로 영양의 전이 되겠습니다. 이 명량해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이 일본이 명나라의 이 도움을 받아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조선군에게 이제는 아 이제 이길 수가 없겠다 느꼈나 봐요. 그래서 화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화해를 하고 간듯하다가 다시 침전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정유재란이라고 해요. 조금은 치사할 수도 있죠. 자, 이때 화해를 하는 그 협상 과정 중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기회를 틈타서. 자, 이 상황에서 치러졌던 게 바로 이 명량해전인데요. 이 명량해전은 우리의 이쪽 남해 바다 쪽에 울돌목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물살이 굉장히 세고 잘 바뀌는 그런 공간인데요. 이때 이순신 장군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싸울 곳은 내가 정한다. 자, 이쪽은 유인책을 써요. 하지만 이때 이 명량해전 때는요, 우리의 배가 그만 13척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해서 이 13척의 배로 두둥 나타났는데 133척이 쫙 있는 거죠. 자, 이 상황 속에서 또 한 가지 명언이 나오죠. 우린 다 죽었다. 자, 죽으려고 한다면 사는 것이고 살려고 한다면 죽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죽을 만큼 싸워서 이 명량해자는요, 이 물뚫목으로 유인을 해서 이 상황 속에서 이 물살이 바뀌는 이 전법을 이용해서 결국 크게 이기는데요. 자, 왜 이런 물살에 일본 배만 이렇게 큰 피해를 얻었을까요? 물론 사전적인 이 지리에 대해서 익숙함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배에 보면요, 배 뒷바닥이 조금 달라요. 일본의 배는요, 이렇게 생겼고요. 조선의 배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물론 이렇게 V라인으로 되어 있는 일본의 배 빠릅니다. 하지만 안정성이 부족하죠. 그리고 조선의 배는 이렇게 둥글러요. 느리지만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3척이 이 울뚫목으로 유인을 했던 이 작전에 그만 걸려들고 만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넘어지지 않고 난파되지 않는 배가 있다면 물 밑에 휴사슬을 이용해서 난파시키는 이런 작전을 써서 큰 승리를 이루었던 명량해전. 자, 이건 바로 전법의 승리죠. 그리고 마지막 해전. 자, 마지막 해전이 바로 노량해전입니다. 결국 이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수를 거두고 말고요. 그리고 이 노량해전을 끝으로 이 7년 만에 이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이 정유재량까지 7년간 일어났던 이 전투는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7년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결국 왜군은 쫓겨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선생님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라고 한다면 어떤 대첩들을 알고 계신가요? 자, 먼저 우리가 수군에서 살펴보았던 한산도 대첩이 꼽히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전투는요, 바로 진주에서 일어난 진주 대첩입니다. 진주 대첩에서는 김시민이 싸워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 진주성을 잘 막아내었던 김시민 잘 알아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번째 대첩은 알고 있을 건데, 자, 행주산성에서 있었던 행주대첩이에요. 자, 이 행주대첩 같은 경우에는요, 자, 행주치마의 유래가 되었다고도 하죠. 이때 이 행주산성에는 이제 승병과 그 다음에 부녀자 그리고 뭐 여러 이제 관군들이 모여서 힘을 모아서 똘똘 뭉쳐서 결국 이겨냈다고 하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 바로 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부녀자들이 돌을 치마에 이렇게 날라가지고 그 돌로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뜨거운 물을 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루어낸 성과죠. 바로 행주대첩의 권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을 말하라고 한다면요, 한산도 대첩, 바로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과 그다음에 김시민의 진주 대첩, 그리고 권율의 행주 대첩, 바로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니까요. 자, 이 부분은 잊지 마시고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7년간의 임진왜란의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선에서는 인구가 감소했고요, 많은 문화재들이 소실되었고 이 중에 경복궁이 이제 불에 타고 말죠. 그리고 뭐 미술품, 서적 이런 것들이 불에 타거나 약탈당하고 말죠.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조선시대 때 굉장히 이제 혼란했던 이 상황 속에서 당연히 국가 재정도 궁핍하게 되는 건 사실이겠죠. 자,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 애들은요, 자, 조선에서 이 도공들을 만나질 갔었어요. 그 중에 이삼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이삼평이라는 사람이 일본 도자기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스승이죠. 그래서 이삼평 비속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때 이삼평의 도움으로 도자기업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게 되고요. 또 약탈해본 많은 조선 활자들이 있었는데 그 활자의 영향으로 이 일본에도 활자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죠. 한마디로 일본은 문화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명나라는요, 조선을 도와주다가 그만 국력이 쇠퇴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때 여진족이 북방에서 팽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명나라가 결국 이 새롭게 여진족이 팽창해서 만들었던 청나라한테 멸망을 하고 마는 거죠.
결국 이 명나라가 청나라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임진왜란이 일어난 결과 나중에 일본이 또 간청을 해요. 그래서 이 통신사를 파견해서 학문과 기술, 그 다음에 이 문화 등을 일본에 전파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왕이 올랐던 광해군이 이제 새롭게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임진왜란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인 선조가 이렇게 피난을 갔다 오기도 하였지만 이 광해군은 그 아버지가 피난 가 있는 그 사이에서도 조선을 지켰던 사람이죠. 그래서 선조가 죽은 다음에 왕이 되는데요. 자, 이 광해군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얘는 조나 종을 받지 않고 광해군이라는 이 호칭을 받았을까요? 자, 이 광해군은요, 쫓겨나요. 왜 쫓겨나게 되냐면, 광해군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과 같은 큰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는 반드시 조금은 안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때 이 광해군이 있었을 때 이 중국의 상황에서는요, 명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중국을 이제 명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조선을 도와준 다음에 국력이 좀 쇠퇴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다고 또 의리를 저버릴 수는 없잖아요. 임진왜란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진족을 좀 자극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 또다시 전쟁을 하기에는 조선의 국력이 너무 쇠퇴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광해군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누구의 편도 들지 말자. 바로 중립외교를 선택하였습니다. 자, 이 중립외교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어요. 자, 이때 이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했다는 이 했을 이 상황에서요. 명나라가 이 여진족의 침입을 받았을 때 이제 군대 파병을 해달라고 할 것을 요청하게 돼요. 그런데 일단 요청을 받았으니까 안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파병을 하긴 해요. 이때 강홍님이라는 이제 장군을 파병하게 되는데요. 이 강홍님한테 조용히 이르죠. 자, 그렇게 너무 열심히 싸우지 말고 적당히 시계를 봐서 후퇴를 하라고 명령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신을 다시 이제 여진종한테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걸 계속 상기를 시키면서 계속 중립적으로 중간편을 지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게 했던 이 광해군의 중립외교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조선은 유교의 사회잖아요. 굉장히 의리와 절개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이 광해군의 이 중립외교를 굉장히 비판을 하게 되면서 광해군을 쫓아내요. 그러면서 새롭게 등극한 왕이 바로 인조입니다. 인조가 반정을 통해서 광해군을 쫓아내고 왕이 오르는데요. 그러면 그 명분, 즉 중립외교를 했기 때문에 의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 명분을 내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인조는 의리를 지켜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겠다는 이 명분으로 바로 인조는 무슨 정책을 쓰게 되냐면요. 친해요. 명나라랑은 친하고요. 배척해요. 여진족이 세운 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배척하는 거죠. 친명대금. 이때 이 광해군을 쫓아낸 이 인조를 여진족이 가만둘 리가 없어요. 왜?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이 광해군을 쫓아내고 자기네들을 배척하는 이 여진족을 배척하는 인조를 가만둘 리가 없겠죠. 그래서 쳐들어온 게 바로 정묘호란입니다. 정묘년에 쳐들어왔다고 해서 정묘호란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묘호란 때는요, 그렇게 막 직접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아직은 후금이 이 명나라 대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용히 형제의 관계만 맺고 돌아가게 돼요. 이 이후에 드디어 명나라가 멸망을 하고 말죠. 후금이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후금은 청이라는 걸로 나라 이름을 국호를 청이라고 바꾸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조선을 다시 침략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전히 인조는 이 친명대금 정책에서 이번에는 또 명나라를 친하게 하고요. 또 배척해요. 이번에는 여진족이 청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했죠. 그래서 친명대청 정책을 여전히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눈치 볼 거 없겠죠? 이제
명나라도 없어졌겠다. 이제 조선을 침략을 제대로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때 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 드디어 이 신하의 예를 강조하게 되면서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인조는 이제 막아낼 기운이 없어서 이제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가고요. 이 남한산성을 당연히 포위했겠죠. 원래는 남한산성이 아니라 강화도로 가려고 했었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갔거든요. 자, 그래서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결국은 얼마 안 가서 이제 항전을 한 45일 정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 45일에 항전을 뒤로 하고 포위를 당하게 됐죠. 이 포위를 당한 상태에서 삼전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인조는 항복예, 아주 굴욕적인 항복예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가장 조선의 높은 이 머리에 해당하는 이 왕이, 이 가장 높은 분이 이 이마, 가장 높은 부분에 있는 높은 신분의 가장 높은 쪽, 이 이마를 따게 되는 거예요. 아주 굴욕적인 화해죠.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아홉 번 조아리게 되는 이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게 되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삼전도에는요, 아직도 이 삼전도에 대한 이 굴욕이 적혀져 있는 이 비석이 아직도 세워져 있는데요. 이 비석은 우리나라가 세운 게 아니라 이제 그 청나라에서 공덕비라고 해가지고 내가 너네를 이렇게 쉽게 화해를 받아주면서 이렇게 내가 인자하게 부어줬으니까 나를 위해서 칭송하는 이 비석을 세워라 해서 세워진 게 바로 삼전도의 비석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청나라에 대해서 뭐 좀 높이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 비석은 몇 번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 비석 세워놔야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요. 이 삼전도의 굴욕 이후에 우리 조선에서는 두 개의 파가 나눠지게 돼요. 어떤 파로 나눠지게 되냐면요. 병자호란에 있었던 이 삼전도의 굴욕과 같은 이 치욕을 갚아야 한다, 씻어야 한다고 하는 북벌론가요? 아니다. 이 선진 문물들을 배워야 된다는 북한론으로 나눠지게 되죠. 자,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인질로 끌려간 두 명이 이제 세자하고 왕자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소련 세자예요. 그리고 둘째 왕자였던 봉림대군까지. 이 두 명이 볼모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 소현세자는 굉장히 청나라의 문물을 접해보고 와, 굉장한 선진 문물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조선으로 돌아와서 원인모를 죽음을 당해서 결국 왕이 되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 봉림대군이 둘째인 신분으로 왕이 되는데요. 그가 바로 효종이에요. 봉림대군이 바로 이 북벌운동을 추진했던 효종입니다. 효종은요, 이 치욕스런 이 삼전도의 굴욕, 그리고 이 치욕스런 이 병자호란의 이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이완 장군을 시켜서요, 이제 군대를 모집하게 돼요. 그리고 훈련을 시키죠. 결국은 이 제20년 만에 효종이 죽음으로써 북벌은 실패하게 되고요. 이제 북한론이 조금 더 대두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이때 만들어진 군사는 지난 후에 조선사회의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쓰이게 되는데요. 이때 그 이후에 이제 대두가 되었던 북한론, 이제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을 배우자고 하는 이 북한론 같은 경우가 이제 이후에는 조금 더 대두를 하게 되고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청나라가 러시아 세력을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조선에게 파병을 요청해요. 이때 이 조선의 효총 부대가 이제 파병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아주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조선의 강력한 군사력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나선 정보까지 우리가 알아주면 좋겠죠. 이제 조선 전기의 문화고요. 그리고 이 조선 전기의 사회를 한꺼번에 흔들어 놓았던 이 임진왜란과 이 병자호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는요, 조선은 굉장히 혼란스러움과 뭐 인구도 감소되고 신분제도 혼란되고, 나중에 이 혼란된 이 신분제 속에서 경제는 굉장히 발전을 하게 돼요. 새로운 농법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렇게 조선 전기와는 좀 많은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는 조선 후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